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 얘기를 좀 계속 많이 하고 있죠. 계속 그 앞으로 진행하면서도 앞, 전후, 좌우, 아, 상하, 좌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네이밍. 영국, 일본 뭐 이런 곳에서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것의 네이밍의 역사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역사 속에 있는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철학에서 다루는 이유는 이걸 보면은 철학도 또 역사도 또 신학도 구체적인 현실을 그 떠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제가 여러 가지 그 용어 같은 거 얘기하면서 이거 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말이 그렇게 거기에서 번역이 되면은 또 생각도 조금씩 조금씩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 네이밍을 하는 곳의 거기에서 이제 그런 그 시각을 반영을 하는 거죠. 시각을. 근데 아시아 동아시아 문명에서는 그 일을 일본이 꽤 이렇게 해왔죠. 그리고 서양 뭐 문명, 유럽 문명이라고 할게요. 그냥 아 유럽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지중해 문명이라고 하면은 영국이 그 일을 뭐 얼마간 꽤 해왔죠. 영국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양자에는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근데 그 일본이나 영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오지죠, 오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는 원래는 오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조금, 그 문명의 빛이 밝았던 곳은 아시아로 치면은 그 황하라고 하는 강가에 살던 사람들이 좀 문명의 빛이 높았고, 그리고 지중해로 보면은 이집트 나일강 근처에 살던 사람이 문명의 빛이 높았어요. 그 두 강은 정말 징그럽게 크고 긴 강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었고, 원래는 이제 그러면서 중국은 아직까지도 황하 근처가 계속 중심이죠. 여전히 베이징이 정치의 중심지란 말이죠. 늘 그 강을 타고, 늘 그 강 주위에서 정치의 중심지는 늘 그쪽에서 형성이 됐죠. 난징 쪽에선 그 일어선 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쪽으로 다시 정치 중심지가 옮아가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서양은 이집트에서부터 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 크레타, 그리스, 로마, 그 다음 서유럽이나 북유럽 쪽으로 쫙 퍼진 다음에 그 다음 영국으로 가죠. 이 중심지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심원적으로 퍼지는 거야. 바뀐다기보다 동심원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까지도 어느 정도 그쪽 질서로 포섭이 되죠.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좀 많이 포섭이 되고, 일본은 벌써 수나라 때 동천자가 서천자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냈다가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랬죠. 우리나라한테도 그렇고, 일본은 이제 그게 있죠. 국풍이라고 해서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해안 시대부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심지는 바뀌었어도 뭔가 전파가 되잖아, 전파가. 근데 전파가 돼서 끝물에 이제 그것을 나름의 노력이 있죠. 나름의 노력이나 그 여건들이,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했던 게 영국이었고, 또 이쪽에서는 일본이었는데, 그들이 네이밍을 한단 말이죠. 번역어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는, 힌두의 그 문화들이, 그리고 또뭐 이런, 화이트 부디즘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영국 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18세기, 19세기 이때. 그리고, 동양에서는 일본 학자들이 그걸 많이 했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 그리고 서양의 그 현대 그게 번역을 되게 쳐주거든요. 번역하는 작업을. 그리고 말을 만들고 말을 현대 사회에서 알아 그 당대 당대마다 현대 사회에서 알아먹을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슬람이나 기독교 역사하면서도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이 얘기를 계속했던 것이 뭐 아랍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그 네이밍을 한 거예요. 결국은 네이밍, 그죠? 근데 우선 이거 먼저 볼까요? 아, 오늘 좀 뭐, 이게 생각지 않은 대로 막 가게 생겼네. 이것도 이제 철학의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생각의 현실적인 측면. 근데 영국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 영국의 영국에서 유럽을 바라보는 그 바다 이름이 뭐죠? 북해죠, 북해. 북해. 영국 입장에서는 동해라고 불렀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북해라고 쓰죠. 근데 네이밍을 지들이 아니라 지들보다 동쪽에서 네이밍하던 그 힘이 넘어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일본은 어떻죠? 동해를 뭐라고 하죠?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죠. 네이밍을 앞쪽까지 바꿔서 하는 거예요. 앞쪽까지. 그거는 이제 고석이나 일본석유에서도 그런 날조들이 막그 발생을 하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늘. 네이밍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독도 다케시마 문제도 이제 그런 측면으로도 또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네이밍을 하는 힘은 문명의 수준이 위쪽인 곳이 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걔들이 네이밍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바로. 맨 처음에는 황하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했는데, 동양은 그래도 주나라에 대한 그것이 약간 있어, 로망스가. 계속 한 곳에. 근데 서양은 이집트에 대한 것을 지우려고 해, 서양 문화는. 늘 어디로 잡죠? 그리스, 로마로 잡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번에는 또 반대가 되는 거야. 일본, 영국 문제랑은 좀 반대가 되는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는 어차피 이집트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이렇게 걸친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테네 중심으로 이제 잡는 것은 그들이 추구했던 그 생각의 탐험, 즉 쪼갤 수 없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탐험. 하나는 이성, 하나는 신앙. 이렇게 하는 데에서 신앙에서 갈림길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 헤브라이즘에 갈리죠. 그리고 나서는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은 제가 일본이랑 영국에서 했던 거랑 또 이제 반대에 한번 생각을 펼쳐보는 거예요. 동양의 그 황하 쪽에서 일어났던 예나 인, 그 기본이 되는 이제 뭐 유학적인 사상, 그리고 이기에 대한 개념, 요거 자체를 다르게 이렇게 완전 막 다르게 비틀어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쪽은 늘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려고 해.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걔들이 이제 그 최소한 페리클레스 시대 이때 잠깐이거든요, 사실. 그 앞뒤가 막 엄청나게 길게 그렇게 간게 아니라 이때 잠깐이고, 지금 그리스가 뭐저 그렇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 잠깐인데, 그때 규정했던 네이밍이 아직까지도 그리스 로마의 네이밍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어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갈리거든. 신앙에서 갈리는데, 기독교 문명, 유럽 문명이라고 볼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슬람 문명, 뭐 유대 문명 좀 특이하죠. 유대인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문명이랑 결부되어 있는 철학, 이쪽으로 이제 갈리는 거야, 갈리는 거. 실제로는 거기도 다이 이슬람권에서 연구되어 있던 과학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들어온 거지만 갈라놔. 그리고 거기에서, 자, 중국에서는 요 중국 중원 황하 근처에서 조금씩 넓어져. 그래서 이 양쯔강, 양자강을 요즘에는 장창강 이렇게도 하나요? 여기를, 제가 요즘에 죄송합니다. 책을 요즘에 읽어가지고, 우리는 뭐 황하, 회허, 그 다음 양자강 이렇게 배웠죠. 근데 요즘에 좀그 부르는 말이, 표현이 뭐 시진핑, 습근평, 요 차이처럼 많이 또 바뀐 것 같더라고. 부르는 네이밍이, 그 네이밍에 그 계속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얘들이 주위를 네이밍하는 거야. 어떻게 네이밍하죠? 간단해. 오랑캐라고 네이밍해. 오랑캐. 그죠? 그리고 오랑캐인지 몰라. 사실은 얘들이 우리나라도 오랑캐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오랑캐인지 몰랐지. 웃기는 소리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문명의 수준이 더 높았던 건 사실이란 말이죠. 강 근처에서 치수 작업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제사도 막 이렇게 저기 하고 하면서. 근데 그리스가 그랬단 말이야. 그리스가 자기네들은 이게 정말 네이밍인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이름 붙이는 거. 말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 얘들은 헬라인이라고 생각했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쓰는 사람이란 얘기잖아. 그리고 나머지를 다 뭐라고 했죠? 바르바르,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걔네 그 어원으로 뭔 소린지 그들이 들을 때는 빠르게 버벅거리는 거야, 뭐든지. 그 지네 말 빼고, 헬라어 빼고는 다 빠르게 바로바로 하면서 버벅거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바로바로인 헬라인,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거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이렇게 안 하고. 중국도 그냥 오랑캐.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조선, 뭐, 일, 뭐, 왜, 그때로는 왜지? 뭐, 그리고 흉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네이밍을 걔들 뭉뚱그려서 오랑캐. 또 이쪽 뭉뚱그려서 바로바로 이렇게 네이밍을 한단 말이지. 물론 네이밍 조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면 동이족이 있고 서용, 남만, 북적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동이야, 동이. 동쪽에 활을, 큰활 쓰는 애들이 있어. 싸움 잘하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그다음 로마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로마로 가면은 그냥 로마에서 이제 이쪽에 쌈 자르는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을 그냥 게르만이라고 하는 거야. 게르만. 네이밍을 하는 거야, 네이밍.
근데 게르만족은 우리는 게르만족이야 이렇게 안 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게 원래 복수는 복수 어원이거든. 그러면 게르만족에서 막 갈리는 거지. 고트족이니 룸바르도족이니 막 이렇게 갈린단 말이야. 이게 다 역사에 다 결부되어 있잖아요. 교황청 처음에 할때 룸바르도족이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것을 이제 그저 카를로스 그 집안에서 막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황령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탈리아가 중부가 교황령이 이렇게 된 것이 다 구체적인 역사랑 관련이 있고, 그때 등장하는 것들이 네이밍 된 거야. 그냥 너희들은 막연하게 그냥 게르만, 그리고 이쪽 막연하게 오랑캐, 또 이쪽 바로바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네이밍. 근데 그 네이밍 중에서 역사는 어쨌든 승자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넘어간 데에서 이제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까지는 잡아주자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제 그래도 이기론이라든지 주나라, 그리고 뭐 주나라가 이제 유학적인 그런 뭐랄까 유학 이전의 유학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네이밍에서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은 잠깐만. 뭐 하나를 빼놓은 것 같은데? 뭘 빼놨을까? 네이밍.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네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온 건데, 그걸 까먹었네, 얘기하다가. 네이밍.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네이밍은 문명이 높은 곳에서 나머지를 자세하게 구별하지 않고 대충 퉁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일본이 이제 커가면서 했던 작업도, 근현대로 넘어오고 현대가 되면서 했던 작업도, 동양에서 했던 작업도 그런 네이밍이고. 아, 이런 것도 보자. 동양, 그냥. 저 서양에서 보통 하는 네이밍이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잡고 하는 네이밍도 그런 것이고. 근데 승자의 입장에서 그 네이밍이나 힘의 방향을 바꿔나 뒤바꿔나, 일본에서도 그 고대사 조작이 있고, 또 유럽에서도 종교가 세계로 갈리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단절을 시키려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랑 종교가 다르면 야만족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사실은 서양이랑 동양을 이렇게 가를 때, 야,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도울 선생 그 책에서 동양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초기 책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거의 초기에 대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동양이랑 서양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펼쳐져요. 막연한 동양 서양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네이밍이고, 실제 문화적으로는 어떠냐, 그거를 뭐 이렇게 한게 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동양 서양이 막연한 것과 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네이밍이야.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이 네이밍이 지금의 동양 서양은 어디가 얘기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유럽이 서양이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부터 그걸 근동이라고 해요. 지들이랑 가깝다고. 걔들의 입장에 쓰여진 거야. 근동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극동이잖아요. 극동이란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극동 아파트도 있었고, 우리 동네 예전에. 근데 이게 요 네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네이밍이라고 하는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생각이 속지 않고, 뭐랄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걔들은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을 설정한 건데, 실제 동양은 이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하지만은 파미르라고 하는 고원이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고원이고 여기가 왔다 갔다가 잘안 돼. 그러니까는 동양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양, 그러니까 서아시아나 인도가 사실은 서양이란 말이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그때 다신 전통이라든지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영혼에 대한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건 동양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대봉사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근데 인도 그리고 중동, 유럽 다 그게 있어. 같은 그 개념들이 있고 같은 신화들이 있고 같은 신들이 있고 아후라마즈다 같은 거, 선신악신, 마니교, 기독교도에서도 이제 그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대홍수 같은 거다 공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이 걔들 입장에서 동양 그리고 동양의 끝끝이 인도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가 서양인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 근데 다르지. 왜냐하면은 같은 베이스, 같은 언어, 같은 사유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철학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거지. 제가 아트만을 푸시케랑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 인도 힌두 얘기할 때, 힌두교 들어가길 때. 그러니까 서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걔들이 계속 네이밍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이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그들한테는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부분이 됐건 혹은 인도 부분이 됐건 얘들이 알수 있는 전체 세계를 동서로 쪼갤 때 그리스 로마를 한쪽으로 그 작은 부분을 중심으로 잡고 네이밍을 할수 있는 곳이지.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이제 그 뒤, 그러니까 그거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죠. 이슬람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문명이 훨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다 동서로 나누고 바로바로 게르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그게 심하진 않거든. 근데 지금 요 네이밍 그 네이밍을 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죠.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 보면은 최소한 이제 그 철학적으로 걔들은 왜그 방향으로 아르케적인 방향으로 늘 갔을까? 동양은 왜 어떻게 보면 다 정치 사상이거든. 동양의 생각은. 그리고 분화가 안 돼. 그 위쪽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존재론으로 막 한다기보다는 가치론 중심으로 갔고, 그리고 이쪽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명적으로 이렇게 월등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몇백 년안 됐어. 이게 뒤바뀐 게. 근데 그 뒤바뀌는 데에는 저는 중세가 있었던 거예요. 서양의 중세. 서양의 중세가 암흑시기라고 하지만은 중세 철학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관심 있는 분들은 중세를 절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철학이 허접하기 그지없지만은 거기에는 대학이 있었고 대학에서 분화가 됐고 그리고 서양 특유의 여러 가지 정신, 조합이라고 길드라고 했죠. 그리고 전문성, 나뉘는 거야. 동양은 학자 이퀄 관료예요. 근데 이쪽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 관료. 그 관리는 정신에서 이제 나중에 분과과학들도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많이 주절주절이네. 오늘은 번외편 비슷하게 네이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